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중간선거 앞두고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밈, 짤이라고 하죠. 이런 거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Vote Republican, 공화당에 투표하세요. They may not be perfect. 그들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But the other side is insane. 하지만 반대편은 insane, 미친 사람들입니다. 자, 민주당 거의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화당에 투표해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Uninstalling Democrats. 그러니까 왜 앱 삭제하는 것처럼 Democrat, 민주당 삭제하고 있다. Loading, 땡땡땡땡 돌아가고 있죠. Please be patient. 인내심을 가지세요. Your country will be restored soon. 미국이 조만간 복구가 될 겁니다. 민주당을 uninstall하고 나면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이 그래픽 보시면 미국에서 2022년 중간선거에 가장 많은 돈을 도네이션한 개인들입니다. 1등이 조지 소로스이고요. 2등, 3등, 1등은 민주당에게 돈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은 공화당에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조지 소로스가 너무 월등하게 많은 돈을 도네이션했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2022년 레드 웨이브를 만들자, Vote Republican 이런 배지 같은 거 달고 다니고 있죠. 지금 많은 전문가들 또 여론조사 업체들 이런 평가를 보면요. 공화당이 54석 상원에서 민주당이 46석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투표했어 이런 인증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있는데 미국의 길에 F. 바이든이라고 해놓은 이런 사인도 나타났다라는 게 또 보도되기도 했고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이 직접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2020년에 그때 We put together the most extensive and inclusive voter fraud organization. 선거 사기 조직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포괄적인 그런 선거 사기 조직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말실수였다 라고 했는데 실수라는 게 무슨 잠재의식 속에서 이런 말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하늘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 나올 정도로 다급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도 가서 베깅, 구걸도 해보고 했지만 사우디는 차갑게 등을 돌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이제는 공화당이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버리면 인플레이션 더 심해질 거야. 거의 국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지더라도 그들은 선거에 불복할 거다. 이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뉴스맥스 보도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자, 리퍼블리칸 공화당이 하우스 앤 세넷에서 이기고 나면 they are going to impeach me. 나를 탄핵할 것이라고 들었다. I don't know what the hell they are going to impeach me for. 나를 탄핵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런 게 뭐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원 하원 이기면 본인에 대해서 탄핵 시작할 거 알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누군가 이 사진을 올렸는데 똑같은 게스 스테이션이에요. 2020년, 2021년, 2022년인데 2020년에는 $1.86. 2021년에는 $3.15, 2022년에는 $4.89입니다. 1.86에서 4.89까지 올라갔죠.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밤잠을 못 자겠죠. Change your country back on Tuesday. 화요일에 11월 8일 중간선거에 Change your country back. 다시 돌려놓자. 미국을 다시 돌려놓자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중간선거 앞두고 학자금 융자 탕감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엄청났습니다. 독재자만이 only dictator can cancel 빚을 탕감해준다. 어떤 특정한 그룹에 대해서.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 돈을 갚아줘야 된다. 그건 독재자다라는 거죠. 왜 일부 그룹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으로 그거 내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파이프라인 지지하는데 독일에 있는 파이프라인 지지한다.
border security, 국경 안전 지지하는데 우크라이나 국경 지키는데 더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oil production, 지지하는데 사우디에서의 oil production이다. 그리고 총기에 대해서 지지하는데 이거는 탈레반에 대해서 지지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죠. 왜 미국에서 필요한 파이프라인, 국경 안전, 기름 생산 이런 걸 하지 않고 외국에만 이걸 지지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트위터를 산 머스크를 비난을 했거든요.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는 장을 사다니 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nstead of worrying how this guy spends his money. 부자가 자기 돈 어떻게 쓰든지 관여하지 말고 You should worry how they are spending yours. 당신 돈, 그러니까 당신 세금을 그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걸 더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자가 뭘 사든 상관하지 말고 민주당이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걸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바이든 대통령 이런 트윗도 날렸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전임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전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억셉트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는 국민들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그래프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자, 빨간색이 공화당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바이든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이든은 푸틴 때문이야, 뭐 사우디 때문이야, 뭐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있지만 It's Biden, 바이든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거에 이기기를 바란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Winter is coming 이라고 해서 바이든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화력발전소, 미국 전역에 있는 화력발전소 will be shut down. 다 문 닫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면 에너지 가격이 훨씬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추운 겨울이 올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보고 되게 웃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화당이 아마 엄청난 차이로 이길 것 같다라는 건데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Beyond margin of cheating. 치팅을 해도 뭔가 사기를 쳐도 안 될 만큼 공화당이 엄청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걱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실제 뉴스는 아니고 BabylonBee.com 이라는 데서 만든 밈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참패에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죠.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트윗을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트위터에서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달아버립니다. 저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We lost over, 그러니까 manufacturing job을 18만 개 잃었다. Under last guy, 트럼프 때 18만 개 잃었는데 We've created 70만 개를, 갑자기 영어 한글이 막 섞이는데 자, 70만 개의 manufacturing job을 새로 우리는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위터가 팩트를 뭐를 딱 달았는가 하면 Readers added context. 자, 컨텍스트를 여기 부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They thought people might want to know. 자, 바이든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 컨텍스트를 트위터가 달아주는 겁니다. 자, 트위터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lost job, 잃었던 job을 되찾는 거를 주로 말하는 거지 실제로 완전히 없었던 job을 새로 만든 건 아니었다. 이런 팩트체크를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웠어요. 미국의 주유소에 주유기에다가 Let's go Brandon 이런 거 많이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런 사진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사진, 이 일러스트도 되게 웃기는데 바이든의 Brief History of the Taliban, 탈레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2020년에는 탈레반이 바위 뒤에 이렇게 칼 들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기 다 놔두고 철수하니까 2021년의 탈레반은 최신 미국 무기로 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탈레반이 칼 들고 있던 탈레반에서 첨단 미국 무기로 무장한, 중무장한 탈레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멘붕 상태인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